존경하는 24만 2010인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관계자들과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모험회뿐만이 아니라 2010년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역주행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계의 부담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업체가 모범하면 원흥리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 계획서를 한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모범에는 90년대 소고리 폐기물 처리 시설 시작으로 2mm 음식물 처리 시설, 인근 항공대, 군 시설 소음 등으로 오랜 세월이 생활 전반에 걸쳐 힘든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는데, 의료 폐기물 소각장까지 설치된다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억울함이 더 커지게 됩니다. 현재 모범면민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한강유역 환경청 앞에서 오늘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를 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 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 다이옥신 위험성 때문입니다. 다이옥신은 대기 중에 떠돌다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며 이곳에서 자란 농산물을 사람들이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죽음 의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둘째,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예정지의 사회 문화 환경 파괴입니다. 인근에는 소고리 야구장 및 주민자치정원, 농업테마파크, 목재문화 체험장 및 유아습, 테르메덴, 시몬스, 테라스, 원흥성지, 민주화, 운동기념공원과 성형들, 마을체험, 마을 등 연간 50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도 기존 관광자원과 연결한 모범형 관광벨트 공통과 있을 정도로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요충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되어서는 이 일은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지 볼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현재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도 엇박자가 나는 일입니다. 시에서 2024년까지 580여 원이 배정되어 먹거리 종합계획 사업, 농업 테마파크 사업,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 설치는 이천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자연 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모토로 살기 좋은 보장 이천을 가꾸려는 시의 기본 정책에 반하는 일입니다. 위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부담함을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정부나 업체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의료 폐기물 소각 시 유해 물질 발생되지 않는다면 의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 병원 내에 멸균 분쇄 장치와 소각장 등을 설치하여 의료 폐기물 이동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하고 지역 갈등 요인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가까운 일본에서도 의료 폐기물 발생지에서 처리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이천시와 이천시청과 사회단체의 힘을 합쳐 정부와 국회, 환경 관련 단체 환경 오염 없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청정 농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천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우리 모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오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